왜 1등 했다고 그런 거야? 남자 중에 1등이잖아요. 남자 중에? 그, 그때 여자 두 명에 남자 한 명이었으니까 남자 중에 1등 맞잖아요. 야, 진짜 긍정적이네. 아, 이런 식에 이런 식. 얼마 전에 우리 붕어빵 녹화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 이제 인사를 꾸벅하면서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할매 우리 스피드 퀴즈 2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다섯 문제인가 밖에 못 맞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2등 한 거야? 붕어빵 아홉 살 친구들 중에서 2등 했잖아요. 2등도 좋은 거예요. 아,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아, 이게 참 괜찮네요. 아,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좋은 거 같은데. 예. 좋은 건 아빠 얘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한테 1등 했다 하면 아빠 얼굴이 행복해지시고. 할머니한테 2등 했다 하면 할머니 얼굴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하셨어요. 이야. 아니, 그 다 좋은데, 긍정적인 거 좋은 거야. 근데 얼마 전에도 왜 저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미끄럼틀이 굉장히 위험한 게 큰 애들이 좀 타는 건데 그걸 막 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무섭다고 타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겨서 그냥 탔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사진 찍어 놨다, 너? 그 사진 보면 너 표정 가관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서도 아니 무서웠지 이러니까 안 무섭대요. 괜찮대요. 끝까지 괜찮대. 그거 정말 안 무서워서 무서웠어요. 솔직히 59초는 안 무서웠고요. 1초만 무서웠는데요. 그 사진은 그 1초를 찍은 사진인데 어쨌든 59초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이야. 아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그래요. 저는 오히려 현서가 도훈이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듣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보면 우리 방송할 때도 제 좋은 말만 어떨 때 한 번씩 하잖아요. 아 좋은 말만 해요. 근데 보면 그 바른 생활 콤플렉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저 종교 생활해요. 종교의 힘이야, 종교의 힘. 아, 아,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빠! 예? 네. 네? 야, 뭐,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좋은 거죠. 거였지. 아주 좋은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좋은 거기 때문에 네네. 괜찮은데. 아. 근데 다만, 이제, 합리화로 발달할 수가 없죠. 아, 이제, 그게 많아요. 그건 이제, 합리화로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 아주 긍정적인 사나이 그리고 네.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가 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 마지막에 그 자기 합리화의 라스트를 종집을 찍었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래요. 이게 종류의 모습에 못한다. 그래 인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한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훈아 아빠, 아빠 그러면 지금 인정해볼까요? 뭐래요? 그때는 1초 무섭고 59초 안 무서웠다 했잖아요. 네네. 59초는 기절해서 안 무서웠어요. 그래. 야, 그래 그렇게 정말? 말해야 돼. 말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아. 자 이번에 이제 애어른 한번 볼까요? 애어른이. 네 제가. 아 그래요? 네. 애어른이죠. 우리 믿음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믿음이는 잘 아시다시피 뭐 아픈 것도 잘 참고 그리고 또 마음에 이렇게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정말 그 성숙한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근데 그 성숙한 게 도를 넘어서 하다 보니까 애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믿음이가 엄마 잠깐만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밥 먹은 거 할머니가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 세상에. 그러면 제가 황당한 거예요. 제가 야 믿음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믿음한테 뭐라 했는데 왜 그때 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이야 아니, 믿는 거 왜 할머니한테 돈을 내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올해 이사를 두 번이나 해서 그런지 엄마가 아이고 돈이 어디서 새노? 왜 이리 돈이 없노? 이렇게 맨날 한숨을 쉬세요. 그리고 저랑 마음이가 태권도 학원이랑 검도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학원비가 많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돈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할머니한테 대신 돈 내달라고 했어요. 이야, 믿은 거. 그럼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다투고 뭐 이런 거 좀 본 거 있어요? 아주 가끔씩 돈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때 믿은 거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가 들을까 봐 마음이 귀를 이렇게 막고 제 방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계속 싸우시면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